예, 다음 뉴스입니다. 빅뱅의 멤버 승리, 성접대 의혹에 이어서 가수 출신 방송인 정준영 씨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뒤에 지인들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다가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미국에 갔던 정 씨는 오늘 오후 귀국했는데 취재진을 밀치고 도망치듯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오후 6시 게이트 문이 열리자 가수 정준영 씨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걸어 나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저희 아까웠던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몰려드는 취재진과 막아서는 경호원이 뒤엉키며 순식간에 입국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정 씨는 차에 가까스로 올라탄 뒤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해 한 케이블 채널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하던 중 사건이 불거지자 급히 귀국했습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대화방 등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정 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정 씨가 고정 출연하던 1박 2일 등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정 씨 하차를 발표하고 이미 촬영을 마친 분량은 최대한 편집해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